박근혜는 5G 급이었네. 구례 주민들 홍수 8일 지나서야 나타난 환경장관의 분노 폭발. 조명래 환경장관 수해 발생 8일 만에 나타나 간담회 개최 시도. 구례 주민들 홍수가 난지 8일이나 지났다. 피해 기운 당사자들이 이제야 오다니 분노. 장관 앞 책상 넘어뜨리고 의자 발로 차기도. 수해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문재인 정부에 100% 있다는 것 인정하나. 네티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은 5G급 아니냐? 40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이 수해 발생 8일 만에 나타나 간담회를 개최하려 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장관 앞으로 준비된 책상을 업고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주민 간담회를 위해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1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돼 끝났다. 주민들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차분하게 앉아 간담회나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성과 함께 격렬 항의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민들도 홍수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제야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서느냐고 반발했다. 감정이 격해진 주민들은 장관 앞 책상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수해를 호소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오려는 구례 농민 10여 명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커진 결과다. 섬진강수해 극보 구례대책위 관계자는 구례에 홍수가 난지 8일이나 지났다며 피해를 키운 당사자들이 이제야 구례에 오다니 우리가 화가 안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섬진강 피해 참사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문재인 정부에 100%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실질적인 보상과 향후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내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이날 구례 주민들이 수해 발생 8일 만에 나타난 조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한 소식을 듣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은 5G급이 아닌가라며 번질나게 전 정권 탓만 하는 현 정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수해가 컸던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 오천군은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곳들로 공동범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충북 영동군청에서 4군 군수,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섬진강 권역인 전남 구례, 곡성, 광양, 전북 남원, 순창, 임실, 경남 하동 등 7시군 주민들도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단체는 오는 17에서 18일 중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향해 방문한다.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제 및 재배포 허용에 의한 기사입니다.